다음 퀴즈는 로디드 코인입니다. 로디드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전하고 달리 자급이 들어가 있는 동전이에요. 그럼 던지면은 앞면이면 앞면, 뒷면이면 뒷면이 확률적으로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동전, 그것을 로디드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 예전에 그 영화에 그런 영화 있었죠. 그 뭐 막 고스톱인가 화투 쳐가지고 막 하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, 그 화투짝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것, 그걸 어떤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와 똑같은 거예요. 그럴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로디드 코인을 던져서, 이게 로디드 코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. 일반적인 그냥 코인인지 로디드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던져보고 이게 로디드인지 아닌지 판단하고, 로디드라고 한다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기 얼마인지, 그 앞면이 0.9, 뒷면은 0.1, 뭐 0.9 대 0.1, 90% 대 10%, 이제 아니면 80% 대 20%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동전이 여러분이 주어졌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동전이 로디든지 아닌지 모릅니다. 로디드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확률로 어떤 면이 여타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파악을 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게임은 partially observable 한 것인지, stochastic 한 것인지, continuous 한 것인지, adversarial 한 건지 판단하는 것입니다.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